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를 찍으시려고? 아, 이제 기해년에. 네. 기해년에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돈도 많이 벌고 재수도 많이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아. 이제 12띠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어느 띠들이 이렇게 재수를 많이 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점 정리? 아, 요점 정리? 응. 그러면 쉽게 얘기해. 대박도 나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창업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12띠 중에 가장 괜찮은 띠들 좀 재수가 있다 하는 띠들이죠? 아, 선별해서요? 그럼 선별해서.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기해년에는요 많은 분들 이제 작년하고는 틀리게 많이 돈도 버시고 집안도 편안하고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띠들 이런 나이들 해서 창업이라든가 또 업종을 바꾼단다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해년에는 이제 토끼띠들 이제 크게 보면 토끼띠들, 양띠들, 개띠들 그리고 소띠들도 괜찮아요. 뭐 내가 이제 창업을 하신다든가 뭐 좀 바꾸고 싶어 월급쟁이 하니까 금전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은 올해 기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토끼띠, 양띠 그 다음에 개띠, 소띠들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이별로 보시면 토끼띠 중에는 이제 45이 되시죠? 그런 네. 분들이 여자분들은 특히 좋아요. 소성주가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그동안 이제 문서 매매가 이렇게 안 됐거나 하는 분들 올해는 좀 과감하게 추진하시면 굉장히 재수 좋은 한 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띠를 놓고 보면 양띠들 올해 이제 막 쉬운 세 살들 특히 뭐 2월생들 금전운이 닿는다든가 올해는 이득이 좀 많은 해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로이 계셨던 분들 올해 애인이 생긴다든가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올해 해운년에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 되셔서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좀 과감하게 움직여보면 금전의 이득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띠분들은 38살이라든가 올해 50살들 이런 분들이 올해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문서 새로운 문서가 잡혀요. 그래서 이득이 되는 문서라고 하죠. 집 문서 여러분들 집 좋아하시죠. 그리고 참고로요 이제 기해년에는 이 경매 물건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 좋은 물건들이 그래서 소자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셔도 참 좋으실 것 같은 띠들이에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특히 개띠들이 올해 연말 연말을 해서 동서사방으로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되실 텐데 이득도 많지만 내가 새로운 문서를 잡으면서 이 튀겨지는 운세가 들어있어요 올해요. 그래서 참 올해는 해운년이 괜찮은 해운년이시다. 그리고 소띠들 같은 경우 47살 뭐 4월생이라든가 12월생이라든가 8월생들 올해 같은 해운년에는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하시면 좀 괜찮은 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올해 이 상반기 쪽에 생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미루어서 하반기 쪽으로 움직여서 크게 이렇게 시행을 한다든가 이사를 한다든가 하려면 올해 행운의 해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올해 토끼띠들이나 양띠들은 대체적으로 나이별로 보면 나쁜 띠보단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29살 양띠들은 좀 안 좋다고 봐요. 올해는 그분들은 좀 예외야. 내가 이별이든가 시끄러운 일이든가 이렇게 자천이 있어서 어린 친구들은 조금 직장을 다니는 건 그냥 다니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부록이 넘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내가 뭘 움직여보면 올해는 이득이 참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올해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창업도 좀 하시고 또 재테크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응? 소자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해년들 이 이제 올해 대박나는 띠들이거든요. 참고하셔서 금전도 많이 보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